2019 시즌 NC 다이노스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령탑이시죠. 공룡군단의 아버지 NC 이동욱 감독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NC 다이노스 감독 이동욱입니다. 감독님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2년부터 NC 창단하고 나서 쭉 코치로 지내셨는데 NC 다이노스 하면 이제 좀 특별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워낙 처음에 창단해서 뭐 고생도 많이 했고요. 이제 처음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어떤 짠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가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NC 다이노스 주력 선수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선수도 있고 또 뭐 형, 친형같이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는데 뭐 아버지, 형, 뭐 그 집안의 어떤 그런 부분에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형이 되면 그 집안은 분명히 흥할 거고요. 선수들이 어떤 저 감독처럼 되고 싶다는 안정 지도자를 그런 감독이 되는 게 어떤 저희 꿈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민호 같은 경우는 장난삼아 뭐 아버지 하는데 그만큼 쌓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또 김경훈 감독에 이어서 제2대 사령탑으로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워낙 뭐 훌륭하신 감독님이시고요. 또 워낙 또 NC를 잘 이끌어주신 감독님이기 때문에 그 부담조차도 저한테는 어떤 가분한 부분들이고요. 또 저만의 색깔로 저만의 NC 다이노스를 또 이끌어 가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저만의 뭐 저희만의 색깔로 또 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29세에 은퇴를 하셨는데 무릎 쪽에 좀 부상도 있었고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어차피 야구를 하게 되면 끝은 있기 때문에 제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부분은 좀 후회는 없었고요. 남들보다 코치 생활을 더 빨리 시작하게 됐던 부분들이라 제 나이에 벌써 한 15년 이상 코치 경험을 쌓을 수 있던 부분들은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깊어져야 된다나 할까요? 어떻게 현역 선수 생활보다 지도자 생활이 더 즐거우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선수들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또 선수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또 보람도 느끼고요. 또 선수들을 가르쳤을 때 그런 어떤 쾌감이라 해야 되나요? 느끼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제한테 잘 맞는 것 같고요. 선수 때 또 못했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뭐 대리만족이라 해야 될까요?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이 또 코치가 해야 될 지도자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 부담이라는 자체는 감독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즐거운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짧다고 생각하지 않고 2년이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두 시즌 동안 한번 잘 한번 코칭 스텝과 선수들 한번 좋은 시즌 보낼 수 있도록 준비 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롯데에는 양상문 감독이 부임이었습니다. 은퇴를 할 때 지도자로 좀 이끌어주신 지도자로서의 스승이기도 한데 혹시 감독 되시고 나서 양상문 감독님하고 뭐 만났다든지 뭐 통화를 했다든지 뭐 전화는 드렸고요. 뭐 저도 뭐 감독님한테 뭐 부끄럽지 않은 감독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고 뭐 감독님도 내가 보는 눈이 틀렸지 않았구나 하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시합장에서는 또 어차피 이제 상대 팀의 감독을 해야 되니 감독과 대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야구장에서는 또 양보할 생각은 없고요. 손민환 코치와 한 배를 타게 됐습니다. 좀 각별한 사이죠? 손민환 코치하고는 이제 중학교 동기 동창이고요.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제가 코치 같이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뭐 가깝지만은 또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공과 사는 어떤 충분히 그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코치니까요. 지금 한 달 동안 저희 캠프 원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 왔고요. 운전을 치면 뭐 누구나 다 초보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그걸 느끼고 나면 그 초보 운전들이 뭐 카레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처음은 겪어가면서 조금씩 하면서 그 걱정들을 떨쳐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감독 하면 데이터 야구라는 이제 공식이 성립될 만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MLB 사이트죠. MLB 사이트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 나오면서 저도 아 저런 게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상황들 이게 과연 야구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에 대한 어떻게 처음에 궁금증이 시작되지 않나 그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또 이 데이터 야구를 어떻게 접목을 해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팬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팀을 구성할 때 뭐 각 팀마다 어떻게 구성할 선수의 구성 라인업을 어떻게 구성하에 따라서도 뭐 승리 기여도를 할 수도 있고 양의지 선수를 영입한 그 동기도 그런 부분들이 적용하지 않았나 뭐 포수 부분에서 전부 마이너스였으니까요.
수치는 어떤 사람의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명확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는 제가 결정 내리는 데서 어떤 그런 부분을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또 트랙맨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했었는데 아마도 트랙맨이 들어오면서 아마 더 뭐 지금 저희 수비 코치 할 때부터도 아마 시프트도 더 정교해지지 않겠나 뭐 타구 속도 그다음에 발사 각도 그다음에 어떤 몇 메다 날아갔는지 수비수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치가 나오는 부분들이니까요. 뭐 저희 지금 새로 생기는 마산 야구장에도 아마 전광판에 아마 트랙맨 그 같이 지금 이야기를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관중들도 야구를 보는 관점들이 이제 바뀔 그 팬들도 바뀌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은 데이터 야구에 대해서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받아들이기 처음에 제일 힘든 부분들이죠. 근데 그게 팀이 변하고 그리고 미국 지금 야구들이 워낙 지금 많이 중계를 보면서 선수들 생각도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훈련 방식도 바뀌고. 그렇죠. 훈련 방식 어떤 자기가 던진 부분들을 만약에 체크하면 언제 리스 포인트가 어디고 스탠딩이 얼마큼 나왔고 명확해지니까요. 그다음에 다음 연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